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네이비 컬러 제가 5호 사이즈 입고 보여드리는 건데 전반적으로 옷이 이제 달라붙지 않으면서 해바라기 문양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 이거 입는 순간만으로도 뭔가 이제 가을 느낌이 서서히 나면서 기분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. 근데 대신 낮에는 요즘에 이제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낮에는 좀 덥잖아요. 그래서 이 원단은 그러니까 가을 프린팅은 전부 다 이제 해바라기로 들어가 있지만 네. 아, 이 원단은 풍기 인견입니다. 그래서 몸에 잘 닿지도 않으면서 안 닿으니까 일단 체형 커버가 굉장히 잘 되는 거죠. 그쵸. 군살들을 싹 가리니까. 근데 네. 또 이 닿는 이 느낌들이 시원시원하고 굉장히 쾌적하기 때문에 이 풍기 인견 때문에도 낮에 이제 기온 많이 올라갈 때 입기가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특히나 저희 어머니도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네. 갱년기를 겪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계절에 상관없이 갑자기 중년 여성들은 막 열이 오르기도 한대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네. 입기 좋은 이 소재 중에 하나가 네. 풍기 인견이에요. 아니 그리고 그 풍기 인견에다가 지금 프린팅에 들어가 있는 게 이거 네이비 컬러거든요. 네이비에다가 그다음에 해바라기 문양도 들어가 있고 막 야생화, 들꽃 막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싹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찰랑찰랑거리고 그다음에 특히 소매 부분이 전 너무 예뻤던 게 소매도 야 길이감이 지금 입으려면 너무 짧으면 그쵸. 사실은 좀 이제 여름옷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. 네. 근데 소매도 지금 저 입은 것처럼 팔꿈치를 웬만큼 다 가려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길이면은 늦여름에서 그다음에 가을까지 충분하죠. 입기가 참 좋거든요.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다가 베이지색을 코디해서 입었잖아요. 네. 근데 이렇게 이제 가을 느낌의 컬러로도 코디가 가능한 반면에 이게 신기한 게요. 지금 제가 이것도 화이트 컬러입니다. 여름 컬러죠? 여름 컬러에 화이트를 이렇게 딱 덧대서 또 입어보면은 또 느낌이 이대로 여름 느낌. 여름 느낌이 또 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 그 프린트가 참 좋은 게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때로는 여름 느낌으로 때로는 가을 느낌으로 두 가지를 막 병행을 해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기가 너무 좋은 거죠. 근데 사실은 이제 풍기 인견이라는 게 가격이 워낙에 이제 손바닥만한 거 뭐 이런 원단 한 장만 가지고서도 굉장히 가격이 비싸잖아요. 근데 이 원단을 정말 풍성하게 썼고 이번에는 제가 브라운 컬러로 보여드릴게요. 100%가 다 풍기 인견이에요. 전부 다. 네.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깨는 딱 맞으면서 가슴이나 그다음에 아래쪽은 내려오면서는 여유감 있게 내려오기 때문에 원단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요. 근데 이 풍기 인견을 지금 53,100원에 심지어 이거 봉제가 얼마나 잘 돼 있냐면 네. 지금 제가 또 뒷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입고 벗고 할 때는 뒤에 단추를 통해서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시면서 입고 벗고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안에 보시면 세상 이런 봉제가요. 어쩌면 이것도 전부 다 이 각을 다 틀어가지고 여기 봉제가 그러니까요.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. 네, 사실상 풍기 인견 소재는 삼매나 네. 모시와 같이 좀 뻣뻣하고 예민한 소재 있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봉제하기가 까다로워요. 맞아요. 근데 지금 보시면 바이어스 처리돼서 다 안쪽까지 말아박았고 얘는 심지어 네, 손으로 네. 일일이 다 셔링을 잡아서 봉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